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빙포인트 검진단 TV조선 이진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알아볼 정보는요. 비닐봉지를 세게 묶어서 풀기 힘들 때 손잡이 한쪽을 수건짜듯 돌려서 이 묶인 부분을 향해 밀어넣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비닐봉지를 풀기 힘들도록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쫀쫀하게. 자, 풀기 힘들겠죠? 네, 지금 딱 봐도. 자, 정보처럼 수건 짜듯이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혹시 수건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, 네, 이렇게 비틀어서, 최대한 좀 단단하게 해서, 자. 조금씩 이 어려웠던 매듭이 풀리는 게 보이는데요. 제가 조금 힘이 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시, 잠시만요. 제가 한쪽을 한번 또 돌려볼게요. 느낌에 양쪽을 다 해서 하면, 네. 오! 보셨어요? 보셨어요? 네. 양쪽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, 와, 손쉽게 풀립니다. 물론 한쪽만 수건차로 돌려도 잘 되겠지만, 더 꽉 묶였을 경우에는 양쪽을 돌리면, 네.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정보 전해드렸고요. 오늘의 정보, 네.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. 좋아요 한 표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